정신계 쪽에서 매우 드물게 우울한 기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탈모약 두타스테리드, 아보다트로 유명한 성분이죠. 아보다트를 먹고 부작용을 두 가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두 분 다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, 랄라루 님이 아보다트 부작용에 우울증이 있나요? 약 먹고 머리는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. 다행히 좋으세요. 탈모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좋아지셨어요. 근데 우울증이 약간 생기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있을 수 있어요. 설명서에 보면 4번 사항 시판 후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2항에 정신계 쪽에서 매우 드물게 우울한 기분 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. 설명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보고가 있다는 거거든요. 우울한 기분이 약이 만든다고 어떤 메커니즘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, 이거 먹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건 이제 약 설명서에 쓰게 돼 있어요. 공식적인 거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.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약을 끊어보거나 약을 줄여서 이게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고, 사라졌다면 다시 약을 복용해서 이게 생기는지를 한 두 번 정도, 세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조금 인과관계를 그래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. 다른 변수를 좀 제거하셔야 돼요. 뭐 다른 어떤 술을 많이 드셨다던가, 아니면 사회생활에 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같은 상황에서 뭐 이런 실험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우울감과 이런 거를 좀 더 조합하기 좋을 것 같고요. 중단기 무서우면 한 절반 정도로 이틀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이제 우울증에 대한 얘기였고요. 2편으로 연결할게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